할렐루야. 오늘도 2023년 9월 17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오늘 악인들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달아 가봅시다. 우리가 복이 있다 복이 없다는 상치가 되는 것이죠. 있다 없다가 상치 되는 것처럼 복 있고 복 없는 사람은 반대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때로는 의인 같다가 교회 예배드릴 때는 의인 같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악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완성되었다 말하지 않고 성화 거룩하여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잘못했군요. 하나님 이 잘못을 통해서 내가 내 건강이 나빠지거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한번 체크해 나가봅시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대충 뭐 나쁜 사람인 줄 알겠죠. 근데 악인들의 마음에 꾀를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관계를 가지고 모임에 있다 보면 아, 저 잔머리 돌리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꾀는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면서 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 그 사람의 의도가 불분명하고 불순하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악인의 꾀로 따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시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물이 뭐예요? 이미 걸음을 막았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방해하겠다 의도가 있다 나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준비해서 잡아서 못 움직이도록 하겠다 이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억울한 일 많으나 그걸 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도 팠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웅덩이 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늘 악인들에게 의도를 나쁘게 하다 보면 그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진 일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고등학교 친구를 좀 만나는 일이 있어서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야
이 밤거리를 이 시흥에 있는 정왕동 그쪽은 월곶 이쪽은 야 뭐 회센터도 많고 하지만 밤이 되니까 막 네온 사인이 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안산보다는 좀 덜하지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운전하면 나가다가도 괜히 외국인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해서 막 달라들까 봐 운전하면서도 좀 겁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의도가 너무 좀 불순하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고 또 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괜히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불순한 의도로 내 이익만 챙기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의도는 내려놓고 내 마음은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결심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좋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막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에 그러길 바란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하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찬양하면 똑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신재 성도님이 자기도 열심히 하지만 옆에 있는 영배한테 같이 찬양하지 않게 박수치자 하는 걸 보면서 좋은 의도로 하다 보니 영배 형제도 어색하지만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하는 내내 제가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집중,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집중. 우리 현우도 오늘 드럼칠 때 내일 찬양 어떤 거 한다. 우리 현우가 우리 교회 제일 일찍 오거든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드럼 연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현우가 예배 오늘 어떻게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확정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확정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확정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니까 눈물이 지금 여기 막 좀 비칩니까? 이거 주주 흘러가면서 지금 웃어가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확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문현희 성도님, 우리 현준이를 이게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보면서 아이고 팔이 무겁겠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저 옆에 의자 중간에 의자 말고 조금 현준이가 중간에 누울 수 있도록 조금 뭔가 하나 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현우 아버님이 또 그 팔이 아플까 봐 와가지고 내가 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그러면서 그래 그냥 주면 좋을 텐데 또 거기서 이제 내가 아는게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저기 우리 이신재 성도님 좀 거절당한 마음이 좀 표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또 걱정되는 마음이 내가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 어떤 마음입니까? 악인들에게 의도가 불순하거나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마치고 찬양하겠지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대지가 지금 악인들에게 의도를 나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자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의도를 나쁘게 하지 않고 확정된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음 주, 이번 주, 오는 주를 살아갈 때도 내 마음이 확정돼야 된다. 태권도 할 때도 또 태권도에 마음을 다해서 딱 집중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또 생활을 할 때, 가사 일을 할 때, 아이들을 돌볼 때, 학원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사귈 때도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내야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으로 노력해보고 실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화요일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망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의도가 내 마음에 악한 의도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밀하게 설교 듣고 기도하고 생활할 때 이 깨달은 것, 마음에 새겨진 마음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내 믿음의 상태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1년 이상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귀하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모습은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죄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관영을 하고 우리가 0점 조정을 해서 탁 나왔을 때 탁 중간에 꼽혀서 10점 돼야 되는데 표적을 아예 빗나버려요. 인생의 길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렸고 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시흥에 가다가 우리가 안산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가 주로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서해안 쪽으로 가봤어. 쭉 갔다가 올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무슨 IC인지 모르겠는데 그 IC에 빠졌는데 보통 IC는 들어가고 나가고가 되는데 여기는 나가는 것만 돼. 나갔다가 다시 내비를 보니까 저 다른 IC로 가서 들어가게 하는데 아니다 다시 돌아가 보자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반대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회차해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다시 IC로 내비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더니 시간 낭비 15분, 기름 낭비, 약속 시간 늦어 15분. 이게 지금 길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주 어쩌면 손해보는 상태의 인생을.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죄인의 길에 서면은 그만큼 손해보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정확하게 인도하고 예배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배에 집중 안 하는 내 마음의 산만한 마음의 길로 접어들면은 중간에 다 놓쳐버린다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준영이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준영이가 이번 주에 친구와 축구하다가 이 무릎이 다쳤어요. 깔려버렸어. 그래서 아빠 아프다. 근데 친구 생일파티에 가야 되는데 생일파티에 가서 키즈 카페인데 막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준영아 괜찮다.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 했더니 우리 준영이 하는 말이 아빠 평소에는 인생이 짧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준영아 다리 다쳐서 아프고 친구하고 놀고 싶은 마음은 그건 한순간이야.
이 한순간에 못 놀아서 안타깝다라고 하지만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짧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한순간은 길어 보이나 인생의 절차는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 2년 4개월 정도 저는 했는데 아, 그 순간은 너무 길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군대 2년 4개월은 점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순간순간에도 집중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겠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설정하고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해서 확대하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지금 내가 2023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조금 더 옆으로 넘겨서 내가 아 10년 전에는 결혼했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낳았지, 그리고 아이들 중간중간에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아 때로는 정말 이런 부부 사이에 어려움도 있어서 힘들었지,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보기도 하고 다시 줄여서 아 그래도 굴곡이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네.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 한순간도 그 길을 잘 돌아봐야 되고 전체에 대한 인생의 길도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살피고 수정하고 정리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이 주일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세와 방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표적에 빗나간 인생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서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조롱하는 모습. 이 오만하던 사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뭘 어쩌라고? 뭐 이런 마음이에요. 저 교회 가자 그러면 시간 없다. 내가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지금 다닐 때도 많고 만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많은데 먹고 마시고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뭘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그런 자리에 자주 앉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 교만한 가만히 보면 악인들이 교만의 목걸이를 강포, 그들의 옷에 강포가 있고 막 폭력적이고 이렇더라.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면 눈이 막 부리부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 더 잡아먹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때로는 악하게 살다 보니 소득이 많을 수도 있고 사기쳐서 등쳐먹었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말하는 게 부드럽지 않아요. 뭐야?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자세가 있더라. 누굴 지금 얘기합니까?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의 입의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를 땅에 두루 다니신도다.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만한 마음 조롱하는데 세상의 사람들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롱하다 보니 하나님도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 알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어떻게 알 건데? 이런 마음. 지존자 하나님이죠. 지존하신 하나님이 지식이 있으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 조롱하는 모습이, 오만한 모습이 가득 차니까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 하나님이 있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 이 죽음 끝나는 거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될 대로 되라. 이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오만한 자와 조롱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딱 구분이 돼 있어. 이 오만하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그걸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자기를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재력이 많거나 또 인맥이 좋거나 하면은 그걸 가지고 덩덩거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중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조롱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오늘 뭐 쉽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뭐 예배 안 해도 뭐 내가 뭐 잘 먹고 사는데 이거 뭐 하나님 도와주셨나? 내가 얼마나 핏땀 흘려가 이만큼 모아서 내가 이만큼 사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공을 세웠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시죠? 오늘 밤에 당장 즉사할 수도 있고 당장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만한 자의 마음, 조롱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뭐예요 지금? 오만한 마음. 그리고 또한 그리고 조롱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너가 주일날 예배가 들어가고 우리 이신재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자기를 자신을 이제 알리지 않습니까? 하는데 말은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 말라가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은 안 하지만 야 이신영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의를 지키고 세상의 흥청망청으로 살지 않으면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이 슬프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뭔 유익이 있나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아, 우리는 교만해도 오만해도 조롱하여도 우리가 차라리 더 잘 된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거예요. 왜 당장은 번성해요. 그들이 더 잘하고 시간도 많이 확보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겠어? 나 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해버려요. 너희들은 나를 업심여겼지. 너희들은 오만한 자, 또 교만한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지 구분해버려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우리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 돼지가 한 돼지만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세 돼지 넘어가면서 길어지면서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애쓰고 있는 애쓰고 있구나. 딱 적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 마지막 종말의 때죠.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 잘 믿었던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복받는다. 진짜 복받는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귀엽잖아요. 아낌같이 하나님이 그들 복 안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 예수님 있는 사람 아낀다 이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만하다 안 하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어쩌면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중간하게 교회는 다니면서 할 건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게 사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세 가지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동사, 움직일 동, 동사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는 꽤 길, 오만한 자들이 누군지를 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서고 앉는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 따라가 서서 앉는다. 앉아서 뭐 한다?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의 죄인의 모습의 모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따라가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좋겠는데? 하면서 따라가요. 따라가서 가까이 가서 서서 봐요. 진짜 재밌는데? 하나님은 저기가 의인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장 너무 좋잖아 지금. 서서 모르겠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앉아버려. 그들과 함께.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가 떠나버린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안 믿다가 생판 모르다가 점점 접해보는 사람들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영배 형제가 관장님 따라서 제자로 관장님 관계를 통해서 오다가 어느 사이에 믿음이 쌓이고 하다 보면 진짜 좋은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떠난 사람은 나 다 아는데 뭐 그건 뭐 다 아는데 뭐 또 가면 뭐 또 십계명 같은 거 가지고 또 나를 구속할 거 아니에요. 난 안 간다. 마음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쉽지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걷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와 따위를 붙들어 잡다. 이 잘못되는 방향을 잡아서 그것을 걷잡을 수 없어서 그걸 가버렸다는 거예요. 잘못 진행되어 가는 기세를 거두어 바로 잡다. 그 잡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왕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악인과 의인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우상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뭐예요? 현실의 삶에서 보니 이게 즐거워 보이는 게 누구나 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머뭇거리지 마라 하는 말에 눈치는 보지만 예,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그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인의 삶으로 또한 복자의 모습으로 복 없는 사람, 죄인의 사람 그 모습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을 날마다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확정된 마음이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같이 찬양하겠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악인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정된 믿음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함을 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인의 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았던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따라가서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앉아서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울게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나의 삶의 자세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더러운 죄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악인의 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의 마음들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게 알려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화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결단입니다. 몰랐던 말씀 알았지만 희미하게 알았던 말씀을 선명하게 마음으로 받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선명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살펴보며 악인의 길을 따랐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던 나의 모습도 발견하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따라가서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들과 함께 앉음으로 죄인의 길, 복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나온 줄 믿사오니 내가 완전히 다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그 모습 머뭇머뭇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몸도 행동도 돌이킴으로 멈추고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념책에 우리를 적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칭찬하시면서 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 마음이 확정된 상태로 살아가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